나 여기는 자꾸 왜 밤에 그냥 응? 빛이 어두워진다 그래 자꾸 빛이 어두워지고 올 내년 후반기까지는 모르겠어 자기 이름을 자꾸 지워지는 해운년이다 자꾸 그래 근데 여기는 몰라 부모를 잘 만난 것 같아 응? 부모를 잘 만나서 지금까지는 버텨왔는데 자기 사주에서 원래 45살 고비까지는 지가 힘들거든 사주가 39살부터 45살 때까지는 자기가 사주가 눌린단 말이 보면 올해는 지가 관제도 있고 작년부터 관살이 껴 있기 때문에 지가 자꾸 이름을 망치는 해운년이다 자꾸 그러거든 그러니까 올 내년까지 특히 2024년도까지는 많이 힘들다 그래 운이 자꾸 없어요? 없어 자숙해라 그러지 자숙하고 그냥 조금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어. 뒤돌아보는 시간. 응? 그래야지. 물론 한 번은 다시 그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 나오는데, 몰라. 내년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, 그래. 나 일단 부모님을 잘 만났다. 부모는 잘 만났지. 이분 누군지 아세요? 잘 몰라, 나는. 이루 혹시 알아요? 이루? 이름은 알지. 아, 이루예요, 이루. 태진 아버지? 예. 네. 태진아 아들? 아, 부모님 그러니까 잘 만났구나. 잘 만난 거지. 응? 그럼 괜찮은 거지. 응? 네, 뭘 자기 사주보다 도와주는 거야. 그래도 부모님 잘 만나서 좋다. 그래도 좋은 거지. 나도 좀 그런 부모 보기 있었어.